그래서 죄송합니다. 태백산으로 손필요 새소리에 빛이 흐르는군요. 각진돌 각지게 검은 돌 검게 밟고 가는 새벽 돌길을 걸을수록 발바닥이 환해집니다. 낙엽송 사이길로 접어들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산기운. 오늘은 이상하게도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다시 앞에 놓입니다. 지나온 발자국에 새로 발자국을 찍을 때 새소리도 중창으로 들립니다. 나뭇잎은 어린 가지에 달려 연초록빛을 흔들고 석회와 만난 밑을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 능선을 넘어가는 마른 물소리 주목군락지에 들어서자 찬바람이 부는군요. 제 속을 비워 껍질을 만들어 그 껍질로 버티는 주목 때문일까요? 속도 껍질도 없는 첫 때문일까요? 타락지가 드나드는 주목 속으로 들어가 앉으니 훈훈하군요.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군요. 이 지상에서 오래 살면 인간도 식물도 모두 섬을 벗어나는 것일까요? 산이 성큼 다가와 있군요. 봉우리는 산자락을 거느리고 한백산으로 올라가 있고 밋밋한 등산엔 안진뱅이 천죽천지 산봉우리를 향해 가려면 온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하고 꽃봉우리를 향해 가려면 기다려야 하는군요. 자, 기다리면서 내려갈까요? 태백산으로